살라 오 살라 오 마네 마네 날씨도 꾸리꾸리한데 오늘 인터뷰 오기 좀 귀찮아요. 고무신 경험은 없으시죠? 고무신 경험이요? 네. 갑자기요? 네, 갑자기 이제 훅 들어오네요. 네, 이제 들어오니까 이제 딱 한 10분 지나니까 있어요. 여기까지 다양한 얘기를 담아서 인간 신화 영어로 가는 거죠? 인간 신화요, 외축구의 신화요 이렇게 담아서 있습니다. 그 짧게 좀 자세히 좀 해주세요. 기다렸고 네. 나오자마자 형 머리 너무 너무 더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 시즌 이 리버풀 저지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 나 봤는데 일단 또 자료화면을 준비했어야죠. 봤는데 좀 특이했어요. 색깔도 일단 보라색이었나? 뭔지 하나 나왔는데 원정인이 보이죠. 표정이 너무 안 좋아지겠네. 그거 좀 깜짝 놀랐던 기억은 나가지고 맞아 잊고 있었네. 펜신에 멍을 들게 하는. 하지만 선수들 빨을 저지가 봤겠죠. 선수들은 멋있으니까. 올 시즌 혹시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번 시즌이요? 지난 시즌만큼은 그거 이상이다. 아니요, 비슷하거나 조금 못한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일단 지난 시즌은 좀 모든 게 잘 맞아 떨어졌더라고요. 분위기부터 시작해갖고 선수들 기량하고 뭐 팀 스피릿 같은 거는 약간 그 뭐라지? 시류? 그러니까 대세 같은 게 이렇게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고, 소위 강팀이라고 하는 팀들도 힘을 좀 많이 못 쓴 팀들도 많았고 해가지고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조금 춘추전국이지 않을까? 약간 막 초반부터 아수라장이지 않을까? 너무 엉망진창이지 않을까? 아스돌리 네? 아스돌리 치고 나갈 거 이러는 줄 알고 아수라장 네. 네. 뒤에 아스라장 다음에 살짝 미소를 치고 있었어요. 진화가 아스널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이거 다들 공통적인 예측 아니에요? 아스널 좀 힘들어. 이번에 월드컵 때 프랑스한테 솔직히 좀 반해가지고 음바페 선수가 실제로 보면 얼마나 빠를까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실제로 한번 보고 싶은 거지. 그래서 개막 11일 날 하는데 한번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도 하고 둘이 같은 거예요. 챔스를 한번 노려볼까. 주말 패스하러 가자. 너무 좋다. 진짜. 직관은 꼭 할 계획입니다. 근데 또 미국에 또 루니가 갔더라고요. 그죠. DC 가보고 싶기도 하고 또 제라드가 또 감독으로 저쪽 위쪽에 스코틀랜드에 네. 6대0 데뷔전 대승을 또 거뒀다. 한번 거기도 가보고 싶고 네. 꿈이에요. 예. 제라드 차기 국가대 그럼 한국 국가대 한국 국가대 나 그럼 코치 총영 됐다 정우성 닮은 메뉴 팬이 소개팅에 나왔다 그렇다면 정우성님을 닮은 맨유 팬. 네. 축구 국가지고. 공놀이 국가지고. 리버풀 팬이라면 호감이 가요, 남자가. 리버풀. 일단은 1차 공감대가 형성이 되죠. 악수를 통하겠죠. 이렇게. 많이 힘드셨죠. 약간 하만 그랬을 때이라 그런 느낌 나요. 괜찮아요. 나무 싫어하시죠. 만나는 사람이 축구를 안 좋아하면 많이 힘들겠죠? 대화가 좀 끊길 것 같아요, 많이. 대부분의 남자 축구팬들이 걱정하는 포인트인데, 맞아. 그래요? 네. 제가 좋아하는 게 몇 개 없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약간 좀 한 번 좋아하면 이렇게 좀 파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 중에 몇 개가 이제 축구를 좀 집중적으로 받고 레고 하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되게 좀 취미가 30대 후반 노총각이 방구석에서 처음으로 그런 거 아니요, 먹고 아니면 술 마시고 혼자 술 마시는 거 좋아하거든요. 가끔 그 세 개를 다 해요. 축구 보면서 레고 하면서 술 먹고
그거를 같이 안 해주고 그게 좀 너 왜 그래 좀 아 왜 그렇게 산이라고 하는 우리 저희 엄마 같은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오래 관계를 지속하기는 힘들겠죠? 같이 했으면 좋겠어. 지금까지 뭐 만나셨던 분들은 다 축을 좋아하셨나요? 네. 어이 훅 들어와 우리가. 네네. 안 그러면은 대화가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만나셨던 분을 좋아한다고 알아도 사연 사연 어떻게 한번 이런 착각들은 진작에 가둬버렸습니다. 토크쇼 같은 거 인터뷰 프로그램을 항상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네 그런 걸 하게 된다면은 이제 축구 선수들 뭐 스포츠 선수들한테 스토리가 워낙에 많으니까 그거를 조금 더 대중적으로 풀어서 조금 라이트하게 어떻게 가져가면은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은 옛날부터 했었어요. 그게 꼭 제가 아니더라도 아, 네. 기회가 되면은 하고 싶어요. 와, 와, 진짜 감사해요. 진짜 건장하게 그러시셨어요. 축구 진짜 잘하게 생겼어요. 이 정도 체격이면 한 네 센터백 정도 해도 되고. 훌륭한 거예요? 네, 축구 네. 감사해요. 어, 감사해요. 사랑에 빠질 것 같아요. 감사해요. 실내 가는 추구 소식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